자, 1번 문제 뭐였어요? 시험 본 친구들 1번 문제 뭐였죠? 등속 어느 동에 관한 문제였죠?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30초 만에 체크하고 넘어갔을 거라고 답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구예요, 이게. 지구 주위를 도는 등속 어느 동안의 인공위성에 관한 문제였어요. 답까지 기억하네요. 좋네요. 자, 아마 질문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속력 속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방향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자, 이게 속력이 일정하냐 아니면은 속도가 일정하냐 이거 물어보고, 두 번째로 방향이 일정하냐 아니면은 방향이 일정하지 않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 등속 원운동 수업 시간에 10번은 넘게 한것 같아요. 등속 원운동은 등속 운동이다. 맞아요? 틀려요? 등속, 그러니까 등속력이죠. 등속력이에요? 등속력이 아니에요? 등속력이에요? 등속력? 맞죠? 맞아요. 자, 헷갈리신 친구들 반성하시고, 등속력 운동 맞습니다. 자, 왜 등속력 운동이죠? 같은 속력으로 지구 주위를 돌기 때문에 등속력 운동 맞아요. 자, 근데 등속도 운동이냐 물어보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틀린 거죠. 왜죠?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방향이 계속 바뀌는 운동이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앞에 물어본 거 속력 일정하냐, 속도가 일정하냐? 속력 일정하다.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거는 뭐볼 필요도 없죠. 당연히 방향이 일정하겠죠. 아니, 당연히 방향이 일정하지 않겠죠. 자, 1번 문제는 여러분들 30초 만에 체크하고 넘어갔을 거라고 답 있습니다. 2번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원자 모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죠? 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리더포드. 원자 모형은 뭐를 설명할 수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모순을 이거 기억이었죠? 이게 기억을 니은이 해결해 준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요. 자, 이거 풀려면 먼저 여러분들 원자 모형이 어떤 모형인지 다 아셔야겠죠? 리더포드 원자 모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리더포드 원자 모형 어디서 나온 원자 모형이죠? 무슨 실험? 알파입자 산란 실험이죠? 이 실험으로 증명된 게 뭐였어요? 원자핵이 증명됐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자핵이 증명됐어요. 즉, 얘는 그림에 원자핵이 존재하겠네요. 근데 원자핵이 존재하는데 무언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원자핵은 존재합니다. 근데 뭐를 설명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선 스펙트럼이겠죠?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하고 원자 모형이 그냥 전자가 원자 주위를 그냥 뺑글뺑글 돈다. 이게 리더포드 원자 모형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의 모순,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 해서 나온 원자 모형이 다 뭡니까?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죠. 자, 보어는 특징이 있죠. 특징이 뭐예요? 전자가 존재하는데 어디만 존재한다? 특정한 궤도 위에만 존재한다. 즉, 양자 수가 N은 1. N은 2, 이런 양자 수들이 존재를 한다. 이놈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보어 리더포드 전에, 그 전에 원자 모형 뭐였죠? 텀슨의 전자 모형이었죠. 얘는 뭐로부터 나왔어요? 음극선 실험으로부터 나왔죠. 음극선 실험은 뭘 밝혀낸 실험이었어요? 어떤 물체를 싸줬는데 얘가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더라. 즉, 전자를 발견한 실험이 음극선 실험이었죠. 얘는 플러스 성질을 가지는 커다란 덩어리 안에 마이너스 전자들이 건포도처럼 박혀 있다라는 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었죠. 자,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까요? 톰슨, 리더포드, 보어. 자, 리더포드에서 선 스펙트럼을 왜 설명하지 못해요? 그렇죠. 먼저 여기 모순되는 게첫 번째. 전자, 그러니까 원자의 안전성이죠.
보통 보면 여러분들 원자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형이 맞다면 이 전자들은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원자핵 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안정되지 못한 상태가 되겠죠. 이런 모순이 생겨요. 첫 번째로. 두 번째. 자, 수소에서부터 선 스펙트럼을 구했더니 만약에 이 모형이 맞다면 어떤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요?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죠. 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연속적인 에너지를 방출할 테니까. 자, 근데 뭐가 나왔어요?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자, 이런 두 가지 모순점이 있어서 그 다음에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온 거다까지 알고 가시고. 자, 그럼 답은 뭐겠어요? 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선 스펙트럼이었죠. 답이 을 설명할 수 없어서 선 스펙트럼의 모순을 뭐가 해결한다? 보호의 원자 모형이 해결한다. 자, 근데 제가 이거 봤을 때 그 보관한 문제를 봤을 때 좀 의문이 들었어요. 니은 번에 보기가 하나가 보호고 하나가 뭐였어요? 뭐 로렌츠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네. 있을 텐데 여러분들 만약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이거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안 나오기 때문에. 로렌츠라는 거는 보통 로렌츠 힘이라고 하죠. 그냥 알아두세요. 이것도 좀 선넘는 내용인데 여기도 이게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전하를 띈 물체가 전기장이나 자기장에서 받는 힘을 로렌츠 힘이라고 해요. 자, 그냥 이런 놈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정답이 아니었죠. 자, 여러분들 니은번 로렌츠 찍은 친구 없다고 생각합니다.